매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재정 상담 시간 들어왔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 함께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오늘은 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리빙 베네핏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예전에 생명보험은 돌아가셔서야만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. 네네. 최근에 들어서는 살아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 네. 리빙 베네핏이라는 옵션이 있고요. 또 전에는 이 옵션들을 돈을 더 내고 사셔야 했었는데요. 지금은 잘 찾아보시면 베이직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엑스트라 비용 없이 이 옵션을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언제부터 이런 옵션이 생겼습니까?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. 만약 네. 여러분이 보험을 드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이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셨는데, 리빙 베네핏, 어떤 베네핏에서 말합니까? 네, 첫째는 터미널 일네스라고 하고요. 네. 불치병, 즉 2년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클레임을 하실 수 있고요. 네네. 보험금 전액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둘째는 크리티컬 일렉스라고 하는데요. 여러 가지 병의 종류가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서요. 본인의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요. 여기에는 전이되는 암, 중풍, 뇌졸중, 그리고 만성 심부전증 등이 있고요. 이 병이 진행된 위중함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암에도 보면은 뭐또 1기, 2기, 뭐 말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다면 이 보험금 지급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까? 네,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액수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. 네. 말기인 경우에는 터미널에 해당이 되니까 전액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. 네,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크로닉 일레스라고 하는데요. 여섯 가지 일반 행동, 즉 먹고, 자고, 입고, 목욕하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는 중에서 두 네. 가지 이상을 하실 수 없을 때 돈이 아. 지급되는데요. 이 크리니컬 일넷을 통틀어서 롱텀 케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네네. 예전에는 이 롱텀 케어 보험이 따로 있었는데요. 네. 요즘은 생명보험 안에 다 포함되고 있는 추세예요. 그다음에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셨는데 네. 뭐 이걸 받아보신 그 사람들 사례가 있을까요? 네. 그 전에 받으신 케이스가요.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48세 여자분이셨는데요. 네네. 아들과 함께, 그러니까 힘겹게 일을 하시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. 네. 가끔 전화가 와서 사는 게 힘들어서 보험을 캔슬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말리느라고 힘이 들었는데요. 네. 얼마 전 이분한테도 전화가 와서 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. 위암 2기 정도신데요.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느라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. 보험을 클레임 해드려서 돈을 받으셨어요. 항암 치료하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생활비 등을 해결하셨습니다. 이처럼 저희 일이 때로는 몇년 또는 무슨 일이 생겨야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빙 베네핏 어떻게 보면 살아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지 네, 않겠습니까?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렇죠. 그 예전에는 돌아가신 뒤에 그 인컴을 대체하거나 그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요. 이제는 살아서도 이런 혜택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솔직히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내 비즈니스나 가족 등이 아닐까 하는데요. 보통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아프시고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이 된 후일 경우가 많죠. 그쵸. 네, 그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든데요. 네. 미리 대비해 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또 벌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.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.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리빙 네.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보험을 드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한번 리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살아서도 보험을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고요. 항상 아프실 때에는 큰 걱정이 생활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미리 대비하시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US 캔의 재정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, 감기 빨리 네.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